원래 영상 편집은 그래픽 카드가 아니라 CPU만 사용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아톰이 있잖아, 노트북. 이거 U에서 듀얼코어. 이거 CPU 성능이 펜티엄 4밖에 안 돼요. 펜티엄 4 수준이야. 근데 여기 이 노트북이 아톰, 저거 데이터 이동용으로 내가 쓰고 있는 거란 말이야. 저기 있는 저 노트북. 근데 지금 옆에 외장하드 꼽혀 있잖아. 데이터 이동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영상 같은 거막 너무 많으니까 외장하드로 옮겨야 되는데, 외장하드로 바로 옮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통과시키는 용도로 쓰는데, 내가 이게 설마 아톰도 되나? 1280으로 찍은 영상은 저 아톰도 아무런 문제 없이 영상 편집이 돼요. 예, 싱크 1도 차이 없어. 스페이스 누르면 탁 멈추고 딱 바로바로 돼. 지금 보면 영상 편집 지금 하려고 지금 여기 따랐잖아, 지금 이게. 이게 1280짜리예요, 이게. 예, 1280짜리예요, 보면. 바로 멈추잖아. 예.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영상 편집은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아니라 무조건 CPU예요. 저안 좋은 CPU도 1200, 우리가 이제 유튜브로 볼때 720p가 1280이잖아요. 그걸로 영상 편집할 때는 어떤 컴퓨터도 상관없어. 근데 1920 해상도가 딱 되잖아. 1920 해상도가 되면 i5에 최소 샌디 브릿지 i5 에다 H2000 예 하면 아이비 브릿지 지금 하고 있는 거 1920은 아이비 브릿지여도 상관없어. H2000. 그런데 이제 같은 1920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막 음악 겸해서 타임라인에, 여기 타임라인에 소스가, 임포트된 소스가 이제 막 6개, 7개 있고, PIP로 영상 또 겹쳐지고, 지금 이거는 영상 하나를 자르고 자막 넣는 거잖아. 이거는 1920 해상도라고 하더라도, 내가 만약 영상 하나를 자르고, 거기다 자막을 입히고 하는 거야. 그럼 1920 해상도라고 하더라도 그럴 때는, 샌디 브릿지 i5 2500이면 다 돼. 그런데 거기다 이제 아까 말했듯이 PIP로 영상 집어넣고, 타임라인에 많고, 효과음 많고, 많아. 타임라인에, 그게 많아. 그러면은, 그때 되면 이제, CPU가 좀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CPU가 문제가 아니라, CPU가 가지고 있는 내장 그래픽이 하셀 이상으로 되거나, HD530 되거나, 아니면, 차라리 그것보다, 만약에 가성비로 한다고 하면, i5 2500에 GTX 950 달면 돼. GTX 950. 왜냐면, 그래픽 카드 적당한 거, 950이, 그 이하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950이 워낙 싸기 때문에, 예, 960, 950 달면 돼. GTX 1050 달, 1030 말고. 1050, 1050은 아직까지 비싸다고요. 가성비니까 950 달행이라, 950. 950 작작하면 1920 해상도 편집은 겁나 잘 돼. 근데 영상 편집하는 사람들 중에 뭐 업자들 같은 경우, 뭐 RTX 뭐 3060, 뭐2060 얘기하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컴퓨터 업자는 내가 컴퓨터 주문한 사람이, 아, 컴퓨터 무슨 용도죠? 아, 영상 편집하려고요. 그러면, 컴퓨터 업자는 이 사람이 4K를 영상 편집을 할지 1920 평사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이 사람 4K로 편집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아 1920으로 편집하겠지. 그래서 i3 10100에 내장 그래픽으로 1920 영상 편집 겁나 잘 됩니다. 그런데 왜냐 i5 내장 그래픽으로 잘 되니까 램 8기가짜리. 근데 그렇게 판매했는데 만약 이 사람이 4K 편집해봐. 4K를 막내 영상 6개를 불러와서 해봐. 그러면 막 타임 싱크가 안 맞는다고 너무 버벅이서.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런 뭐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커피 사는 사람이 아니 영상 편집 잘 된다고 샀는데 이거 왜 이러냐고 막 반품 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그런 얘기 안 나오게 이 사람이 1280이든 1920이든 4K든 모든 것이 문제없게 RTX 4070을 달아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견적이 300이 나오는 거야. 예. 그러면 지금 70Ti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7050Ti로 1920 아무런 문제 없어. 저 7050Ti 아니 내가 아니 프라모델 채널에 올리는 모든 영상 있잖아. 전부 다 i5 2500, 램 4기가짜리로 편집하는 겁니다. 그럼 4K는 그리고 4K는, 그러니까 그가, 딱 간단히 생각하면, 내가 영상 편집을 하려고 그래. 타임라인에 많이 끌어오는 거 일단 패스하고, 타임라인에 두세 개밖에 안 끌어와. 타임라인이 뭔지 알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이제 비싼 사양을 사야 되냐, 싼 사양을 사야 되냐. 그 기준은 내가 출력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출력되는 건 의미가 없어. 프리미어든, 베가스든, 굿믹스든, 거기에서 임포트한 파일, 내 원본 영상의 파일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 파일 영상 크기가 4K 편집을 하겠다. 그러면 RTX 2060. 4K 영상이 들어간다. 그럼 무조건 RTX 2060이야. 그러니까 2060부터 시작하다 꼽으면 돼요. 그냥 2060 꽂고 시작하면 돼. 램 그냥 16기가 꽂아놓고. 그런데 4K를 안 해. 4K, 그러니까 CPU는
i3 만백 쓰면 돼요. i3 만백에 RTX 2060 꼽아서 하나, i5 13400에 2060 꼽아서 하나, 편집할 때 아무 차이 없어요. 왜냐면 i3 만백 4코어 8스레드라는 그 i7 7700, 지금도 외주방송국 i7 7700으로 편집하는 데 많아. 저번에 작년에 왔던 외주방송국 i7 4790으로 하고 있어, 아직까지. 그래픽카드 안 바꿔 가면서. 거의 2564K도 편집하는데. 그, 편집할 때는 i3 만백 4코어 8스레드면 우리가 타임라인에 있는 싱크 있죠, 맞추는 거. 그거를 갖다가 걔가 구동시키기에 충분해요. 그러니까 CPU 성능에 따라서 싱크가 안 맞는 경우는 없다는 거지. 예, 네, 그런데 그냥 그래픽 카드만 완전 근데 왜 i7 쓰느냐? 렌더링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i7 14700이나 i3 만백이나 편집할 때는 크게 차이가 없고 렌더링 속도가 빠른데 요즘은 이제 그래픽 카드 가속 지원을 하게 RX 550도 지원을 해요. 그래픽 카드 가속을 갖다가 RX 580은 괜찮아. 가성비로 RX 580이 아마 어드비에서도 지원해. RX 580도 이제 하드웨어 가속을 RX 580은 그래픽카드에서 가속하기 때문에 렌더링 시간이 CPU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영상 편집 하려고 하는데 그냥 i3 10몇만원 아니 그래픽카드 4K 편집하는데 요즘은 4060 꼽겠죠. 4060 50만원짜리 40만원짜리 50만원짜리 그래픽카드 꼽는데 10몇만원 CPU가 말이 돼? 그러니까 i5 13500 14500 꼽는 거야. 아니 그래픽카드 40만원짜리 꼽는데 CPU를 5만원짜리 쓸 수는 없잖아. 좀 맞춰줘야지 i5. 그래서 영상 편집 i5 하는 거지. i7이나 그리고 그래픽카드야 그냥 뺐다 갖다 교체하면 편한데 CPU는 막 타워풀로 빼고 복잡하잖아 직접 하기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만약 영상 편집하는 사람이 예산이 부족해 나중에 지금은 4K 편집은 안 하는데 나중에 할 수 있다고 말을 해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그럼 그래픽카드는 일단 달지 마시고 왜냐면 내장으로도 1920 잘 되니까 i5 2500 HD 2000이잖아요 그걸로 1920 영상 편집이 잘 되는데 그 다음에 i5 더 좋지. 그 다음에 하수에 i5 HD 4000이에요. 4600이야. 더 좋지. 그 다음에 HD 530 나왔어요. 그 다음 630 지금 630인가 지금 730 나왔잖아. 그러니까 몇 단계로 올라갔어. 1920 껌이지 그냥.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산이 만약 부족하다. 그러면 CPU에 몰빵하는 거지. 그리고 해봤는데 야 내장으로 하니까 좀 버거워. 그러면 그때 당근 마켓에서 RTX 2060 꼽는 거지. 그렇죠. 예. 만약에 진짜 저렴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샌디브리지까지 갈 필요 없고 내가 추천하기에는 i5 7500, 6500. 왜냐면 i5 7500, 6500이 4만원이에요. 아, 네, 4만원이야. 그거 사면 되지. 뭐, 그, 아, CPU 4만원인데, 뭐, 씨야, 그. 옛날에 네. 12만원. 아 그니까 마지막 한계선이, 그니까, 램, DDR4가 또 램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얘에서 버튼은 시간이 지나면 제품이 넘치고. i5 6500에다가 RTX 960 달고, 램 32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당근 밖에서 해요.